드리겠습니다. 서은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이다영 골키퍼, 포백에 이윤서, 박하랑, 임지원, 강민서, 중원에 최은영, 윤나경, 최다연, 전방에는 김시율, 김세현, 박가연이 있습니다. 자, 포항 항도 중에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효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서희 골키퍼, 어미에슬, 박재아, 이선빈, 박효진이 포백을 이룹니다. 중원에는 최은영, 배은경, 윤나경, 전방에는 유수아, 박현서, 윤혜인이 있습니다. 네, 어제 4강전과 평소만큼 많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분위기,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핑크색 유니폼의 예성여중, 그리고 오른쪽에 하늘색 유니폼의 이런 찬스, 항도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습을 하고 여기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로스 이번에는 낮게 올라왔습니다.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항도중이 앞서갑니다. 네, 낮은 크로스, 낮은 코너킥을 뒤쪽으로 흐르게 톡 건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빈 공간에 있었던 포항 항도중의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도중학교 이번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는데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윤혜인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고요. 오늘 지난 경기와 다른 양팀에서 유일한 선발 라인업에 들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빈 공간을 보고 잘 때렸네요. 자, 충분히 약속된 세트피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곧바로 패스를 내주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윤혜인 선수가 슈팅을 곧바로 가져갔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뒤쪽으로 툭 내주는 교체. 좋아요. 뒤쪽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자, 뒤쪽 짧게, 그리고 김세현의 슈팅. 네. 자, 김서희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역시나 김세현 선수는 이제 슈팅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슈팅 능력 그리고 속도가 최고의 장점인 선수인데 이런 슈팅 능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자, 서두르지 않고 패스를 돌리다가 곧바로 크로스 연결. 박스 안쪽 헤딩!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이번에 유수아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확실히 집중력을 놓쳤던 예성여중의 수비수들이었거든요.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던 유수아 선수를 아무도 막아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수아 선수가 이제 헤딩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바운드가 됐는데 박하랑 선수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뒤쪽에서 이제 콜 플레이가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유수아 선수가 좋은 위치로 침투를 하면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이다영 선수의 펀칭, 유수아 선수와 충돌이 있었어요. 네, 유수아 선수가 득점 이후에 좀 계속해서 누워 엎드려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라운드에서 일단은 좀 영리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일단 전반전에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 항도중이 앞서갑니다. 네, 두 번의 찬스 확실하게 살려냈고 집중력을 가지면서 상대의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항도중이고요. 예성여중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실마리를 좀 풀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네, 측면 쪽 그리고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공간 패스를 그리고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노리고 있는 김세현 선수인데 전반전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후반전에는 조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는 없네요. 자, 안쪽 투입, 박스 근처 패스 연결, 그리고 달려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왼발. 네. 자, 마지막에 낮은 크로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우선주 선수가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 김세현 선수를 도와줄 수 있다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공간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런 순간에 충분히 득점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짧게 연결, 박스 안쪽. 슈팅! 최은영 슛!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하고 나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최은영 선수의 슈팅. 그렇죠.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장면 오른쪽으로 쳐놓고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박하락. 자, 순간적으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던 항도중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하은 선수. 자, 확실히 패스 성공률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데 달려가는 이하은, 이다영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오, 비어있어요. 자, 이하은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 봤는데 자,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자, 그 정면 최은영 슈팅. 네, 이번 슈팅도 김서희 선수 정면으로 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최은영 선수 자, 뒤쪽으로 빼줬고 조금은 먼 거리 오른발 슛 바운드가 됐는데요. 오, 네. 자, 김서희 골키퍼가 어렵게 쳐냅니다. 앞쪽에서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튀어 오르면서 사격이 준비합니다. 크로스 높게 헤딩 뒤쪽 그리고 슈팅! 슈팅 막아냅니다. 자, 수비가 급하게 걷어냅니다. 세컨볼 찬스가 확실하게 떨어졌는데 네, 이 장면이거든요. 이 슈팅마저 김서희 선수가 막아내면서 아,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아. 어깨싸움 아웃됐다는 판정이고요. 빠르게 던집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성여중과 포항 항도중의 제28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중등부 결승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항도중이 우승을 가져갔습니다.